누군 일을 아냐고요? 내가 본 타짜지만. 야, 황구마, 잘 찾아봐. 자, 찾아. 우와. 야, 너 좀 간단하게 한 거 아니에요? 좀 많이 복잡하게 좀. 복잡하게도 한번 해볼게요. 웃고 더블로 가. 황금아, 한번 시작해보자. 자, 황금아 찾아주세요. 말도 안 돼. 태어나서부터 부실해갖고 제가 좀 신경을 유독히 많이 써줬어.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애미로 아는 거죠. 엄마, 거기 아빠 요거 하나만 갖다 줘. 네, 알겠습니다.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. 계속 저 옆에 붙어 다니면서 제가 만지는 뭐 소품, 도구 이런 것들에 집착들을 많이 하고. 아, 그럼 얘가 찾아요 이거를? 아빠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. 그 시야를 갖고 있죠. 근데 저 새는 주인과 어릴 때부터 굉장한 유대감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주인이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, 저게. 어릴 때부터 동물과 사람의 유대감을 갖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. 그냥 지금처럼 그냥 크게 바라지 않고 재밌게 이렇게 살고 그런 거 바라고 있어요.